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렇게 눈을 씻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합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 조합이 진짜 여러분들 가능한 조합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의 음악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로컬 바이브가 있는 팝 랩 음악을 만드는 래퍼였던 라치오가 있고, 미국 본토에 그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오는 태국 최고의 래퍼의 원밀이 있습니다. 이 두 래퍼는 음악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했다는 겁니다. 라치오와 원밀이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쇼킹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접점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되는지가 전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산 쌉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예요. 이산이라고 하는 데는 태국의 그 북부 지역의 지명으로 알고 있고, 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라치오가 가사에 이 이산이라는 도시를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이산 출신인가 봐요. 예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통해서 이제 이산 출신 아티스트를 알게 되면서 BKL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가사에 뭐 BKL 같은 아티스트의 언급도 있고, 전반적으로 라치오의 가사가 사랑과 존경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자신의 어떤 바이브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다양한 바이브들을 굉장히 잘 흡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뭉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만드는 바이브가 어떤 바이브일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가운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라치오와 원밀이 함께하는 이산쌉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좋아, 에이, 에이. 우리 트래비스 스캇, 에어조던 1 하이 모카가 딱 보이네요. 야, 오랜만에 랩 들으니까 되게 반갑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타 아티스트들에 대한 또 존경도 있어요. 뭐 맨비지도 있고, 그리고 워프갱에 대한 또 존경도 있고. 워프갱, 샤라우트 워프갱. 되게 라치오라는 래퍼의 어떤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바이브가 되게 좀 폭넓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라치오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태국의 넬리 같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라치오와 넬리는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야, 진짜 저는 좀 이게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와, 말도 안 돼 진짜.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 음악에. 특히나 저렇게 막 그 만찬 테이블이 있는데 뒤에 논밭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장면들을 촬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되게 로컬 바이브가 다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옮겨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뭉칠 수가 있다니. 근데 원밀의 벌스가 라치오의 벌스랑 또 비교해보면, 라치오는 진짜 태국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인데, 원밀은 갑자기 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오니까 뭔가 이게 취향차로 굉장히 많이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양 끝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랩을 주고받는 느낌이 구도가 되게 이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
아, 이 장면. 잠깐만, 하나는 머슬카고 하나는 트랙터 같은데 맞죠? 와, 이 두 차량으로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야? 이것만 봐도 약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보여주는 음악적인 바이브가, 나는 이런 스타일을 고집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 후! 이게 진짜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와, 이 바이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와, 이건 정말. 여러 가지 바이브가 혼재되었다가 이렇게 합친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화합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이 비디오를 관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제는 일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화합이야. 화합 안에는 이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거죠. 야, 마지막에 악수하는 딱 하는 장면이 많은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뭐 서로 싫어하는 사이가 그런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뭔가 접점이 없었던 아티스트들끼리 합쳐지는 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이건 마치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얼마 전에 F히어로 형님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랩스타인 반다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F히어로 형님과 반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한번 씬이 뒤흔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의 느낌과 비슷해요. 저는 라치오의 음악을 알고 있고 원미의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음악은 이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는 이 조합.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어떤 컨트리사이드에 있는 그런 바이브들을 라치오가 되게 잘 끄집어내서 그거를 되게 태국 대중들한테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랩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은, 원미는 진짜 미국 뭐 ATL, 뭐 트래블 본고장 ATL에 있는 본토 흑인 래퍼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랩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와,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던 결과물이 나왔다고 봐서 저는 솔직히 대만족스러워요. 태국 래퍼들이 제가 이렇게 깊숙이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들을 굉장히 좀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고 음악적으로서도 개방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한국 래퍼들을 조금 대면대면한 게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정서가, 이들의 정서가 좀 뭔가 평화롭고 유연한 느낌들을 저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음악은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아티스트들도 하나로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 저는 이번에 배우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